야, 엄마, 박신하는 엄마 기주. 엄마 사주팔자에 1부 종사 못하고 2부 종사 못하는 사주팔자야. 자수성가에 나가는 사주팔자. 나 버릴 거 내가 먹고 살아야 되고, 어? 내가 남자 왜 이렇게 숨이 막혀? 가슴이 참 답답하지. 내가 지금 엄마를 앉아있는데 내가 느끼는 게 그래. 막, 응? 내 가슴이 막 터져나갈 것 같이 답답하고 숨이 막혀서 못 살겠어. 그러네요. 어? 숨통이 막혀. 슬픈 건 아닌데 숨이 숨이 막힌다고. 막혀요, 진짜. 가슴이 답답하다고, 엄마가. 그게 엄마가 그렇게 살아왔어. 살아오기를. 뭐를, 내 직성대로 살아오지를 못했어요. 어? 맞아요. 직성대로 살아오지를 못하고, 내가 장사를 하고, 왜 남의 밑에 있기도 엄마가 힘든 사주다 보니, 내가 내 장사라도 해서 먹는다 해도 큰돈 벌지도 못했다고. 어? 맞아. 큰돈도 못 벌고 그냥 겨우겨우 나 그냥 먹고 살고 처세하고 이렇게 사는 거밖에 못했어. 어? 그러다가 안 되면 손해봐야 되고 뭔가 금전으로는 원활하게 엄마가 살아본 적이 없고 어? 남자를 만나서 살아본다고 그래도 남자를 만나도 진짜 무슨 뭐라고 그래야 돼? 진짜 어? 완전히 저 인민군 같아. 어? 맞아요. 어? 아휴, 아주 독불 장군. 그치? 어? 저밖에 모르고. 내가 법이야, 내가 법. 어? 내가 법인 사람하고 엄마가 살아오니까, 지금 이 저기 무당집에 오니까 그 답답한 게 이제 엄마가 그게 나오는 거야. 어? 이렇게 숨이 막혀서 어떻게 살았냐, 이 말이야, 이 사람하고. 숨통 막혀서. 여기서부터 막히기 시작해갖고. 여기서부터 막혀요, 막. 어우. 그치? 숨이 막혀서 어떻게 사냐고. 살 거냐고, 이 사람하고. 안 살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지금은. 그러면 엄마가 그렇게 다 가슴 답답한 걸 갖고 살아야지. 어? 그러니까 이제 답답하니까. 가슴 답답한 거를. 뭐가 됐든 지금 엄마가 몸이 아프고, 어? 엄마가 이몸 아픈 게 신경성이야. 그게 많아. 신경성. 그리고 나는 평생이 먹고 놀고 쉬는 팔자가 아니야, 여태 엄마가. 그랬어요. 그래, 7년, 어쨌든 7년 만에 외출을 오늘은. 7년 만에 무당집이 처음 외출했어. 그러니까 먹고 놀고 쉬는 팔자가 아니다 보니까 엄마 사지육신이 다 아파요. 여기 아프면 여기 낫고 여기 응? 난것 같으면 또 여기 아프고 지금 몸이 막 그런 상태야. 그런 상태여도 지금 여기 만나 이게 원래 보는 신랑이 아니잖아요. 네. 그죠? 그래 놓으니까 이 사람하고 살라 하니 엄마가 이때까지 엄마가 벌어서 살았는데 이 사람이 벌어다 주는 돈을 갖고 살라가면 엄마 더못 살아요. 숨통 막혀서 뭐라도 움직이면서 벌어야 된다고. 응? 뭐래도 밖에 나가서 움직여야 되고 그래야 되는 사주팔자야. 나이가 먹어도 그래. 나이가 먹어도 편하게 살아야 될 팔자는 아니에요. 먹어도 뭔가 해야 된다고. 뭔가를 해야 되고 그래. 엄마가 참 마음자락이 약해. 그러니까요. 마음이 굉장히 약한 사람이야. 아휴. 안 해야지 안 해야지 하면서도 그 마음이 벌써 움직여서 마음이 약한 쪽으로 흘러가고 인정으로 흘러가고 그렇게 살아왔어. 앞으로도 엄마가 살아가는데 내가 그렇게 안 살아야지 안 살아야지 해도 엄마가 그게 버려지질 않아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당연한 듯이 엄마가 살고 있어. 안타까워. 내가 봤을 때. 그러니 7년 만에 외출이라니 세상이 얼마나 기가 막혀. 이때까지 쉬지도 않고 일을 해오고 그러니까 살았으니. 창살 없는 감옥 아시죠? 그러니 답답할 수밖에 없죠. 이 사람도 남자도 사주팔자가 자기밖에 모르는 사주팔자고 이기적인 사주팔자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한다고 해도 큰 소리를 치고 살아야 되는 사주팔자예요. 남한테 지고 못 사는 사주팔자라. 근데 대려 밖에 나가서는 자기가 비우 맞추면 맞추고 살아. 근데 엄마한테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맞아요. 제 멋대로 하려고 하죠. 엄마한테 그렇게 인정을 베풀지 않아요, 엄마한테. 그래, 언젠가는 결단을 한번 내리긴 내려야 되는데, 내릴라니 이제 나이 좀 들고, 사지 육신 아프고, 그냥 막 아프니까.
다리가 아팠다가 팔이 아팠다가. 그러니까 아까 말하잖아. 네. 여기가 나면 여기가 아프고 여기가 나면 여기가 아프고. 어? 지금 몸이 그러는 형국이니까. 그래서 엄마가 더더군다나 어떤 결심을 못하는 거예요. 맞아요. 어? 내가 뭐라도 움직일 수 있으면 자신감 갖고. 한 10년만 젊었더라도.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10년 젊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어떤 성격적인 거나 이런 거를 엄마가 꺾고 갈 수가 없으니 어? 엄마가 답답하게 살라고 그러면 사는 거지만 내가 봤을 때는 아직은 엄마 나이가 아무것도 못할 할매는 아니란 얘기야. 응? 그냥 엄마가 포기를 한 것 같아.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나가면. 이렇게 포기를 한 것 같아. 어? 딱 포기를 하고, 내가 남의 집에 가서도 괜히 내가 일을 못 해주면 그것도 욕도 먹는 일이라서 못 하는 것 같고, 내장사를 하자니, 어? 몸이 움직여야 되는 일을 엄마가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 하니 그냥 포기하고, 이 사람하고 사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내가 내 팔자가 별 수 있냐 하고 살아오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마음은 12번도 20번도 더 같이 안 살았죠, 마음은. 이 사람은 엄마를 만나서 편해요. 어? 저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하던데요? 이 사람은 엄마 만나서 편하다고. 응? 편한 사람이야. 편한 사람인데 엄마 귀한 거를 모른다고, 이 사람이. 응? 그걸 몰라요. 그걸 몰라주니까 엄마가 더 이 사람한테 서운하고 답답한 거야. 어? 윽박 지르고 엄마를 자꾸 눌러대고 같은 부부인데도 어? 어찌됐던 어? 이 사람 승질머리 때문에 어떤 여자가 옆에 붙어 사냐고 엄마니까 붙어 산 거예요. 이렇게 윽박 질러대고 어? 뭐라면 귀한 줄 모르잖아요. 어, 다 간섭하고 어? 그러니 어? 엄마 귀한 줄 모르고 소중한 거 모르고 그냥 엄마가 네가 나 아니면 어디 갈 데 있냐 이런 식이라는 거지. 어? 지금 100세 시대라고 그랬어요. 어? 100세 시대에 엄마가 반 살았어. 그러면 앞으로 반 살아나갈 걸 생각하면 엄마가 그냥 포기하는 것보다 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그렇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서 어? 엄마를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라는 게 딴거 없어, 그지? 조금 엄마를 사람 취급을 해주라 이 말이야. 그렇죠. 조금 알아주고 어? 서로 위해주고 도닥여주고 해야 되는데 마음에 들면 잘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또 승질내고 그러니까 그렇게 엄마가 대우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집에 있으면서 그거를 다 겪고 어떻게 살 거예요? 뭐가 됐든 몸이 조금 쉬어서 어? 올해는 다 지나갔잖아. 이렇게 올해까지 조금 쉬다가 뭐가 됐든 또 하세요. 해야 돼. 안 그러면 지금 이때까지 있었던 상황보다 네. 그 이후의 상황들이 더 나빠져요. 그게 아까 내가 그랬잖아. 일도 해서 몸도 아프지만 정신적이고 신경성 이런 것도 있다고요. 그러면 내가 차라리 밖에 나와서 일을 하고 이러면 조금 덜하다고. 이 사람한테 받는 스트레스도 엄마가 엄청나다고. 그렇죠. 한 70%는 이 사람한테 받는 걸 거예요, 아마. 제가 표현을 안 하죠, 이제. 그안 돼. 엄마 그러다 우울증아. 지금 우울증에다가 하여튼 갱년기에다 우울증에다 창고는 있는데 이제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죠. 그 이제 그렇죠. 조금 마음이 여기가 좀 속이 조금 답답하던 게 조금 알아주시니까 조금 이제 풀렸어요. 싹 조금 내려갔네요. 그래. 그러니까 조금 쉬어, 올해까지만. 그럼 원래 타고난 사주가 그런 거예요, 저 그렇죠. 신랑이? 이 사람? 예. 이 사람이 성격 자체가 그런 사람이고, 이 사람 아버지도 그래. 보고 배웠어. 이 사람이.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 사람도 독불 장군이고, 자수성가해야 되고, 그런 사주예요. 그런 사주다 보니, 이 사람 사주는 이 사람 사주대로 그렇고, 엄마 사주는 엄마 사주대로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엄마 사주를 보면은 딱하죠.
일을 좀 해야 되고 말년이 좀 좋아야 되잖아요. 노후 생각하고 살아야 되잖아. 그렇죠. 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 답답한 걸 갖고 어? 나이 먹도록 살면 그게 숨통 막혀서 내가 봤을 때못살것 같다라는 거지. 제 명태로 못살것 같아요, 진짜로. 그죠? 그럼. 그러니 뭐 물론 이 사람이 기분 좋을 때는 얘기를 들어주지만 또 그게 얼마 안 가서 또 변덕을 부리니 백날 대화를 나눠봐야 대화가 안 돼요, 아예. 대화 자체가. 제자리잖아요. 그죠? 그러니 내가 대화를 해서 이 사람한테 엄마의 입장도 얘기해보라고 하고 싶지만 이 사람은 그게 안 된다고요. 그렇게 결단을 내리려고 해도 또 이제 발목을 붙잡으니까. 그렇잖아. 이게 엄마의 소중함을 모른다고. 엄마가 필요 없는 사람이고 필요 없는 존재라면 이 사람이 엄마 진작에 버렸지. 엄마 버렸지. 그쵸? 그렇죠. 그래 놓으니까 엄마는 가슴이 풀렸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네. 가슴이 더 답답해진다. 아. 그러니까 잘해서 엄마 인생을 조금 사세요. 뭔 수를 내긴 내야 돼요. 엄마 인생.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보다 조금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든지, 아니면 어떤 엄마가 내가 맨날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든지,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잖아.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이 뭐, 언제부터, 만났던 본신랑도 아니고, 그죠? 그래 놓으니까 일을 하시면서 뭔가 엄마가 왜 저기 뭐야? 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고, 그죠? 맞아. 한 번쯤은 그냥 해야죠. 그렇다고 갑자기 또 사라지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그건 같고. 안 되고, 뭐 사라지고 엄마가 죄졌냐고, 그러니까. 그죠? 엄마가 내가 어떻다라는 거를 조금 나는 이러고 이러고 이렇게 살고 싶다. 라는 걸 얘기하세요. 그래서 나는 그럼 못 살겠다라면 헤어지세요. 미안하지만 근데 내가 이렇게 해서 조금 고쳐볼게 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이 고쳐지길 바라면서 살아야 되겠지 엄마가. 팽이야 고쳐진다고 해도 크게 바뀌지 않을 타고난 성품이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나이가 먹으면 네. 조금 옛날에 엄마들이 그랬잖아요. 헤어질라도 자식 생각해서 못 헤어지고 나이가 먹으면 좀 한풀 꺾이겠지 이러면서 사셨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못돼져요. 걸리는 게 없거든요, 저희가. 더 내려갈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래. 자기가 다 대장인 줄 아니까 그래. 그래 놓으니까 그래. 엄마한테 뭐를 주면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생색을 내야 되는 사람이고. 맞아요. 내가 너를 1을 주면 3을 내야 돼요, 진짜. 그렇죠. 1을 주면 5를 내야 되고. 그렇게 제가 준게더 많은데, 따지고 보면 원래. 그렇게 생색을 내고 사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왜 엄마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냐 하면 이 사람은 엄마를 만나서 괜찮아졌어요. 맞아요. 엄마를 만나서 자리를 다 잡고 사람 되고 인간 됐다라는 말을 많이 안정됐어요. 하니까. 그러면 고마운 걸 느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를 못하고 이 사람은 괜찮아지고 엄마는 죽어가고 있고 지금 그러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 고마운 걸못 알아주는 게 나는 너무 짜증난다는 거지. 너무 이 사람이 당연한 듯이 하는 게 너무 비양심적이다. 아무리, 예?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그런 거는 잘 해서, 그리고 이게 부부로 어차피 뭐두분다 돌싱인 것 같고, 두 사람 다의 어떤 부부의 합이 찰떡으로 안 붙었어요. 붙질 않았어요. 그러니 둘 중에 하나는 나는 엄마가 예를 들어서 기가 세서 이 사람을 누르면 이 사람이 엄마 입장이 돼야 되는 거고. 근데 지금 그런 입장이 엄마가 이 사람을 다 살려놨는데, 살려놨는데 이 사람이 더큰 소리 치는 입장이 된 거예요. 혹시나 조금 뭐 괜찮다 소리 나올라나 싶었는데 역시나 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야. 그렇죠? 이게 어떤 그 부부의 연이 어떤 부부의 합이 아주 잘 맞는 부부의 연과 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드신 거야.
안 보시고도 보신 것 같이 말씀하시네, 그 신랑. 여기 신랑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대요? 예. 응? 그래놓으니까 아, 일찍 좀 돌아가셨어요. 그죠? 네. 응. 그렇게 보여. 그래놓으니까 이 집도 지금 사시는 분네 집도 네. 집안이 조금 쑥대밭 같아. 좀그안 좋아. 이렇게 좋게 가신 질초상이 좀 났어요. 그죠? 좋게 가신 저기가 아니에요. 이집 조상이. 그러니 이 집에도 조상바람은 불었어요. 조상바람에 어떤 군옥바람이나 막 이런 바람이 불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내가 봤을 때는 네. 이 사람도 기술로다가 먹고 살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 역시도 빌어대고 살아야 되는 사주. 이렇게 말하자면 법사사주 같은 사주예요. 그런 근데 사주. 아예 이쪽이라고 생각하면 아예 막 난리 나는데요, 뭐. 그런 모르니까 그렇게 살았겠죠. 그렇게 살아놓은 사람이다 보니 이 사람도 조심은 해야 돼요. 몸조심하라고 그래야 돼요. 몸조심. 또 어떤 사고바람, 또 이거 인간 시비로 인한 다툼, 다툼이 몸싸움이 되면 이 사람이 무조건 다쳐요. 그러니 점 보는 것도 싫어하니 엄마가 점 봤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안 되니까 맞아요. 조심하라고 조금 타일러세요. 조심해야 돼요. 어떤 인간 다툼이 돼서 어디가 다친다든지 그런 수전이 보여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 엄마하고 살고 있는 동안은 그런 꼴은 안 봐야 되잖아. 언제쯤 이렇게 헤어지는 거는 안 보여요? 안 보이시나? 엄마가 못 논다니까. 엄마가 제가요? 지금 나한테 예. 이 사람하고 놓고 이 사람이 내 발목을 잡고 있다. 네. 예. 네. 엄마가 그렇게 말을 해도 엄마가 단호하게 이 사람한테 끝냅시다를 못 해요. 날이면 날마다 저보고 나가락하거든요. 나가락하고. 근데 봐봐. 그 다음날 되면 또 뭐. 그 봐, 그지? 이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엄마가 근데 나와야 되지.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집이 어쨌든 엄마가 제가 다 장만하고 다 그러니까, 한된 건데 저보고 나가래. 그게 발목인 거지. 아이고 참. 그죠? 그게 발목이라는 거야. 이렇게 다 엄마가 이 사람 다 살려놨는데, 자기가 다한 것처럼 하잖아요. 그러니 엄마가 지금 이 사람을 못 놓는 거라고, 엄마가. 이 사람이 좋아서 엄마가 못 놓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결심을 제가 내려야 되네요. 그렇죠. 엄마가 해야 돼. 같이 안 살면은 조금 삶의 조금의 질이 좀 나아질런가요? 그렇죠. 이 사람이 여기가 여기가 답답하면은 막혀요, 막혀. 여기가 답답한데, 머리도 아프고 막 숨통도 막히고. 어떻게 살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그냥 아까 선생님 말 따라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는 거예요. 눈 뜨면 오늘도 눈 떴구나. 저녁이 되면 와, 이제 저녁이 되는구나 하고. 그게 앞으로 내가 말했잖아. 엄마한테 100세 시대라고. 그럼 반년을 엄마가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나머지 반년이라고 꼭 100살까지 살으란 법은 없지만 내가 1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좀 내가 좀 편안하게 나 자유롭게 좀 이렇게 사셔야 되지 않냐 이 그러니까 말이야. 제가 바라는 게 그거예요. 내좀 마음 마, 내 마음이라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마음이 편안하면 금전이 안 따라주고, 금전이 조금 붙으면 마음과 몸과 마음이 힘들고 항상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제 몸이 또 이제 계속 일을 해야 되고, 일할 때는 마음이 조금 편했어요. 맞아요. 몸이 생각을 좀안 하니까. 편하면 이제 금전은 좀 따라주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몸 편하면 금전이 안 따라줘. 그러니까 저 금전이 따라주면 또 몸이 몸이 좀 아프고. 힘들고 몸이 아프든다든지 그러니까 엄마네 형제자 누가 죽은 사람 있어요? 형제 그러니까 우리 제 친동생이 그렇죠. 한살때 아기 때 돌아 죽었다 엄마네 형제자에 예 죽은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아 저희 예 그죠? 맞아요. 있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네. 그렇게 조금 원지고 한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죽은 자의 어떤 그런 것도 그 있고 아기 때 죽었는데도 그래도
어차피 살아서 행하고 세상은 나왔는데 살아보지도 못하 죽었으니 얼마나 원이 많고 한이 지겠어요. 그죠? 근데 형제이신의 그런 형제이신이 엄마가 있다라는 그래놔서 엄마도 엄마 사주팔자에 내가 열심히 살면 되지 하는 것보다 엄마도 다 조상 대우하고 이러고 사셔야 돼요. 그러고 살아야 엄마가 좀 편해져요. 엄마의 직성을 어디 가서 풀겠어요? 여태까지 좀 열심히 산 편인데, 그래도. 내가 알잖아. 엄마 열심히 일만 하고 살았다고. 엄마도 저기 뭐야 양가 부모 쪽에 엄마가 돌아가셨어? 저희 엄마요? 아니요, 아버지요. 아버지가 돌아 엄마도? 아버지가 좀 일찍 가셨어요. 그죠? 그래서 엄마도 조금 그런 게 필요해. 정성을 들이고 조상을 조금 대우하고 사시는 것도 엄마가 어떻게 보면 엄마 직성을 어디다 풀 데가 없기 때문에. 어디다 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엄마가 지금 그런 걸 누구도 엄마를 이해를 못 해줘요. 그 답답한 걸. 그래서 맞아요. 엄마의 직성은, 막 엄마 답답한 거는 엄마의 직성 엄마가 풀어야 돼요. 아무도 모르죠, 그거는. 그냥 엄마가 사람들 보면 그냥 속 얘기 안 하고 웃고 그러니까 네. 아무도 몰라요, 진짜. 힘든 일하는 사업 것도 제가 재미로 일하는 줄 알아요, 맞아요. 사람들이. 밝고 즐겁게 하니까 놀러 나왔냐 하고 이제 막 하여튼 즐겁게 일하러 하니까 놀러 나왔다 하고 일하러 가면 일을 못해서 그런가? 아니지. 엄마가 이 어찌됐든 내 어떤 것들은 다 감추잖아.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 싫어하잖아. 그렇죠. 싫어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파서 돌아가셨는가 보구나. 네. 이 속병이었나 봐. 네. 그죠? 암. 아버지 좀 대우해 주세요. 아버지 한번 해드렸어요. 그래도 아버지 해주셔서 나좀 숨통 좀 튀고 살게 해달라고 하세요. 하세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 형제자라고 보인 게 그래서 손길 잡고 와서 그렇게 보였나 보다. 그래야 엄마가, 크게 이 사람하고 살아도 이내 답답한 거는 조금 뭐라 그래. 이거 털어내고 살수 있어요. 근데 주위에 둘러보면요, 나 여태까지 나만 혼자 힘든 줄 알았어요. 내가 제일 불쌍하고 내가 제일 힘든 줄 알았는데, 요번에 알은 건데, 사람들이 보면 저보다도 더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엄청 많더라고요. 있긴 있어요. 주위에 다 힘들더라고요. 그래, 항상 왜내 주위에는 이렇게 힘든 사람만 있지 싶은 게, 저보다도 힘든 사람들이 막 엄청 많아서, 그 사람들 저보고 보고 힘을 내는 거예요, 이제 저는. 그걸로 힘을 내고 그걸로 힘을 내는 게 아니라 위안을 그거 삼나? 그렇지. 그거에 힘이 되지 않지. 그냥 엄마가 그 사람들을 보고 그래 저 사람들보다 나는 내가 좀 나으니까 하고 위안을 삼는 거지. 거기까지잖아. 엄마가 그 위로 올라가지를 못하잖아. 뭔가 환경이 바뀐다거나 이런 건 없잖아요. 없어요, 진짜. 맞아. 없어. 좀 색다른 변화가 있나, 어쩌나, 없잖아. 막 이렇게. 좀 괜찮아질란가. 이그 양반 사람이 진짜 궁금했었거든요. 이렇게 이 한씨가 중에 어디 가서 그 사람은 제가 보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이 한씨가 중 엄마가 이 사람하고 살고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좀더 엄마한테 엄마가 한 어떤 거를 조금 알아주고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면은 이 한씨가 중에를 풀어줘야 돼. 아버지도 집에는 한 번도 아마 안 풀어줬을 그러니까 거예요. 이 아버지 자좀 풀어주고 그렇게 하셔야 돼. 그러면 이 조상에서 이 사람을 좀 꺾어주겠죠. 어쨌든 그러면 아무것도 뭐안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 뭘 하겠어요? 안 하지. 제사도 안 지내는데. 그래도 큰 집에서 큰 형님네 집에서 이제 제사는 모시더라고요. 그래도 여태까지 안 갔었는데 제가 가봐라 가봐라 해갖고 헤어졌던 자식하고도 만나게 되고 형제지간에도 또 만나게 되고
그래도 가면은 또 싸우고 와요. 그쵸. 가보라 가보라 해갖고 또 가서. 나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가 진짜 이 사람하고 당장에 헤어지지 못하고 이 사람하고 살면서 엄마가 그렇게 가슴 답답하고 감옥살이 하는 것 같이 살것 같다면 그거를 풀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면 엄마가 이쪽에 한시를 한번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이 가중은 한번 풀어주고 양가 조상의 합의를 좀 넣어주면 엄마가 지금보다는 더 편해질 것 같아요. 자꾸 조상들이 그래서 이 사람이 욱하고 이러는 것도 그런 어떤 그 조정이에요. 욱하고 하는 것도. 물론 저기 뭐야 엄마네 아버지도 중요하고 그죠? 하지만 어쨌든 이 사람하고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야 될것 같아요. 안 그러면 내가 봤을 때 한시가 뭔가 좋지 않은 일은 벌어질 것 같아요. 올해 내년에는.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진다고요? 저하고 이렇게 관련된 일이에요? 아니면 이 사람이 아까 그 말했잖아. 이아 이제 사람이 사고나 사고수가 사고하고 됐던 그런 일이 분명히 벌어질 것 아휴 어차피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알아주시니까 속이 좀 시원해요 이렇게 내려갔어요. 이렇게 풀어주라니까 여기 좀. 그때 그 한시 집안을 풀어주라는데 풀어줘. 그러면 엄마가 지금보다 훨씬 나아. 별 엄마가 사는데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 엄마가 지금 살면서 재미난 일이 뭐가 있어요? 지금은 없죠. 없어요. 엄마 말했듯이 엄마는 나가듯이. 그냥 일하는 거 있잖아. 일하는 게 다였어. 그냥 일 속에 있고, 그게 다였다고. 근데 그 일도 이제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 죽겠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나한테 주어진 휴가니까 이제 다음 달까지 쉬려고요. 10월 말까지. 아니, 다음 달이 아니구나. 요번 말까지 이제 좀 쉬었다가 할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찾아봐야지. 계속 쉴 수만은 없으니까 못 먹고 쉬어요. 살아야 되니까. 못 쉬어요. 못 쉬고 내가 봤을 때는 그 방법을 엄마가 쓰시는 게 좋을 것 조상님들. 같아요. 네, 대우를 한번 하시고 엄마가 좀 쉬었다가 남의 밑에 가지 말고 분식집이 됐더라도 내가 할수 있는 걸 하세요. 그 저기 뭐야. 사대보험 들어가는데 한 번쯤은 일해보고 싶어서. 왜 대출 받으려고? 아니요, 그게 그럼 아니고 사대보험 들어가는데 일하면 퇴직금도 받을 수가 맞아. 있고 요즘 그렇게 보니까 고용보험도 잘하면은 또 받을 수가 있고 요즘에는 큰돈은 뭐 많이 안 돼도 한뭐 150에서 200 정도 받으면은 밥은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제 알아보고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나이가 많아서 맞아요. 회사는. 굉장히 맞아요. 완전히 이제 뭐 청소하는 데나 뭐 이런 데밖에 없어. 힘들어서 못 네, 해요. 다 알아보니까 아. 어차피 엄마가 50 하나가 되고 하면 어떤 인생의 계기점이나 이건 온 거예요. 그걸 봤으니, 엄마가 어디 가서 일을 하도, 나이가 먹어도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조금 편한, 어떻게 몸에 크게 무리가 가지 않는 일을 조금 하고, 하시려고 하고, 이 한시가 조금 나그러지고 하려면 이 집에 조상들 엄마가 대우해주면 이집 조상들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